다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리오 캐릭터 중에 아주 오래된 고전 캐릭터 마이 멜로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머리가 커야 귀엽죠? 그래서 머리 동그란데 약간 양옆으로 퍼진 느낌. 오늘은 원형 그릴 때 최선을 다해서 그려볼게요. 양옆으로 퍼져 있고, 귀가 위에 이렇게 토끼 캐릭터죠? 시원하게 크게 뻗어 있습니다. 살짝 모이면서 볼륨감이 있게. 위에는 일자로. 그리고 반대쪽 귀는 살짝 올라와서 한번 접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타원형이 아니라 위에는 살짝 각이 떨어지고 밑에 쪽이 살짝 더 중력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미묘한 실루엣이 있네요. 아래쪽이 좀더큰 형태다. 살짝. 그리고 밑에, 아, 토끼 모자를 쓴 건가? 특이유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혹시 산리오 홈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산리오 코리아. 트래픽 초과로 홈페이지가 터졌습니다. 이거 설마, 내가 산리오 캐릭터 그렸다고 지금 15만 명이 한꺼번에 찾아가가지고 지금 홈페이지 터진 거야? 그런 거야. 자, 동그랗게 손수정님 반갑습니다. 14만, 미안해요. 너무 부풀렸나요? 자, 그리고 눈이 일반적으로 동그랗고 길쭉한 눈인데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아주 살짝인데 너무 기울었나? 아, 비율이 약간 더 위에 그려야 되나? 애가 억울해 보이면 안 되는데 순해 보이게 약간 기울어져야 되는데 하여튼 코는 눈 바로 밑에 동그랗게 입도 바로 밑에서 살짝 미소 짓고 야, 미묘하게 안 닮은 것 같은 불안한. 원이 자스민님 반갑습니다. 순수함과 순함과 억울함 종이 한장 차이. 자, 일단 몸통은 삼각형. 엉덩이가 볼록하게. 그쵸? 그리고 다리가 대각선 앞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뒤꿈치부터 내려와서, 이야, 쉽지 않아. 선몇개 없다고 쉽게 봤는데, 비율이 쉽지 않아.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단순한 손으로 이루어진 캐릭터들도 굵고 간결한 손 안에 입체감이 다 살아 있어야 돼.
양쪽 발 크기 똑같이. 여기 발바닥은 색칠할 때 추가를 해주도록 하고. 얘도 웃돌이밖에 안 걸치고 있네요. 하여튼 손은 동그란 주먹으로 귀엽고 앙증맞게. 나 수채화에 빠져서 기초 찾아보다가 나무 영상 보고 구독했습니다. 허허. 감사합니다. 그런데 캐릭터를 그리고 있다? 이것저것 많이 그리고 있고, 수채화도 지난 영상들 많으니까, 예, 지난 영상들 보시면은 도움되지 않을까. 이 순수해 보이는 캐릭터가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어깨에 걸치는 이거를 숄이라고 하나, 숄? 아, 맞아. 헬로키티가, 헬로키티도 쉬워 보이는 캐릭터인데, 막상 그리려고 하면은, 이봐, 손도 그냥 동그라미밖에 없고, 직선 연결인데, 빵댕이. 다리도 이렇게 올라왔다가 살짝 들어가서 올라간다? 그리고 빵댕이도 살짝 나오고. 이야, 디테일한데, 캐릭터. 키티키가 몇인 줄 아세요? 오, 그런 설정도 있나요? 꼬리, 땡그랗게. 토끼꼬리네요. 동그란 토끼꼬리. 사과 3개 높이에요? 그거 진짜인가요? 사과도 크기가 다양한데? 자, 이건 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담배가 아니고, 꽃이었습니다. 동그랗게. 자, 머리에도, 커다란 꽃을, 달고 있죠? 동그랗게 해서 하나, 둘. 꽃모양도 정말 단순해. 요렇게. 하하, 어렵네. 아유, 원이 자스미님, 캐릭터 그림도 좋아해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손을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쉽지 않은데. 제가 선을 여러 개 꺼놨잖아요. 이 중에 최종 선택해야 되는 선들을 잘 골라야 됩니다.
눈이 어렵네. 자, 얇은 라인으로. 오늘은 입모양이 조금 삐뚤어졌네요. 약간 썩소처럼. 또 이런 게 손그림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아, 그림 소재 아이디어. 보통 구독자 여러분들의 어떤 댓글에서 관심사가 뭔지 1차로 파악을 하고,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그리기 쉬운 것만 골라서 그리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아무리 많이 요청을 해도 그리기 싫은 건안 그립니다.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거북이 우표는 왜 두시는 거죠? 그냥 채우려고요. 거북이 그려주세요. 아, 거북이도 한번 그렸었는데, 야, 거북이도 등껍질이 쉽지 않죠. 자, 오늘도 수채화 물감으로 예쁘게 컬러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선물 받은 수채화 물감 중에 이렇게 캐릭터 그림에 어울릴 만한 색으로 채워져 있는 그런 또 수채화가 있어가지고, 청소를 해주고, 뭐 수채화 재료를 쓰지만 수채화적인 기법은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색만 채우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색으로 어떤 기교도 부리지 않고. 여기 스케치라인 덮어버리면 색이 또 약간 약해지니까 스케치라인 덮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날카롭게. 원래 이런 캐릭터 그림을 라이너로 채색하는 게 제일 깔끔하긴 한데, 라이너는 또 색이 좀 부족해가지고, 라이너란다, 마카. 왜 이렇게 말이 헛나오지? 표정이 인간 같아요.
원래 이런 캐릭터는 깔끔한 손으로 깔끔하게 완성되는 그런 컴퓨터 그림이 더 어울리는데, 스케치 라인도 좀 거칠고 비율도 약간 틀어진 손 그림으로 그리니까 조금 어색하지 않나요? 항상 여러분들이 봤던 이런 캐릭터들은 깔끔하고 정갈하고 딱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그런 굿즈야 아니면 상품에 새겨진 그런 모습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손으로 그리면은 아무래도 다소 거칠어 보이는 컬러링, 스케치, 달라진 비율.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그려보고 있습니다. 어깨 뽕긋. 아, 그냥, 예, 편하신 대로 부르면 됩니다. 보통 손님이라고. 꽃줄에 담배처럼 들고 있지. 아, 밑에 꿀 빨고 있는 거지. 이렇게 쪽쪽쪽. 이마진님, 반갑습니다. 자, 발바닥. 젤리. 핑크 젤리. 머리 쪽에 지금 색이 살짝 갈라지고 있는데, 위에 한번더 칠해줄게. 마카로 칠해도 이런 색불 현상이 있습니다. 멜로디는 토끼 같은데 발바닥 젤리 있는지 모르겠어요. 토끼도 젤리 있지 않나? 토끼는 젤리 없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노란색을 써야 되는데 왜 더럽지? 닦아내고. 머리에 꽃을 꽂고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쵸? 아, 토끼는 사냥을 안 해서 젤리가 없구나. 그렇구나. 듣고 보니 맞네. 토끼 귀인데 왜 후드티를 씌워놨지? 아, 코도 노란색이구나. 약간 제가 그린 멜로디는 약간 어른 같다. 아저씨 같다. 허허. 약간 구수하게 웃고 있네요. 여러분, 실제 마이 멜로디 한번 찾아보세요. 그 실제 마이 멜로디랑 제가 그린 캐릭터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약간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오늘도 유명한 캐릭터 마이 멜로디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 산리오 홈페이지 트래픽 초과됐습니다. 설마 제 영상 때문에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내일도 아마 트래픽 초과되지 않을까. 네. 다들 안녕.